캠핑의 꽃은 동계 캠핑회라는 말이 있죠. 눈이 쌓인 하얀 설원이에서 즐기는 화이트 캠핑은 낭만을 배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계 캠핑을 할 때 텐트 및 쉘터 내부에서 화목난로 사용 시 질식이나 화재 발생 등의 위험 요소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쌀쌀한 겨울에도 캠핑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재떨이 휴지통 이너스토브를 이은 그 두 번째. 이번에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기성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해 보았습니다. 핵심 제작 요소로는 높은 열 보존율로 따뜻한 온기 유지와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각종 맛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아는 이성과 끊임없는 감성으로 창작 도구를 모아놓은 공간, 위스커버리 우리의 발견입니다. 제작하기 전 각파이프 이너스토브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붙은 장작의 불꽃은 하나밖에 없는 장작 입구를 통해 빨려 들어오는 산소를 만나 장작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뜨거운 불꽃은 각파이프 이너스토브의 불길을 통해 연통으로 배출되고 각파이프의 구불구불한 구조는 따뜻한 열기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 제작된 각파이프 이너스토브는 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장작이 연소되며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파이프 이너스토브의 열기를 활용하여 각종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도 제작해볼 계획입니다. 이건 125mm짜리 각파이프입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각파이프에 불길을 뚫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바지와 자켓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 내는 건 아니고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촬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각파이프에 불길 구멍을 마저 뚫어줍니다. 두 번째 각파이프에도 첫 번째 각파이프와 맞닿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각파이프의 불길 구멍보다 작게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접 작업의 편의성과 연기를 꼼꼼하게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각파이프의 구멍은 두 개인데요. 세 번째 각파이프와 연결되는 구멍을 추가로 뚫어줍니다. 세 번째 각파이프에도 두 번째와 맞닿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려고 합니다. 각파이프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라인더로 표시막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각파이프와 네 번째 각파이프가 연결될 구멍을 추가로 뚫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생각한 대로 맞는지 확인도 해봅니다. 네 번째 각파이프에도 대충 가이드라인을 그려준 뒤 표시막을 하고 뚫어줍니다. 역시 다섯 번째 각파이프와 연결될 구멍도 추가로 뚫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길을 뚫어줄 다섯 번째 각파이프에도 표시막을 해준 뒤 구멍을 뚫어줍니다. 불길이 지나갈 자리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건 오븐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잘 맞네요. 다음은 맞닿는 부분에 순서대로 용접을 해줄 차례인데요. 용접은 익숙치가 않아서 전문가에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용접해야 합니다. 각 파이프를 모두 이어 붙였습니다. 이 철판으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줄 계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열. 패딩은 또 구멍나면 안되니까 버리고 미친듯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커팅합니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팔푼이, 구구단, 십계명. 잘 맞네요. 잘 맞으니 꼼꼼하게 용접을 해줍니다. 단, 오븐과 장작 구멍을 제외하고 말이죠. 연통과 결합될 플랜치 소켓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간발의 차이로 맞지 않네요. 약간 잘라내어 연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가공을 합니다.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네요. 클램프로 조여서 유격을 확인한 뒤 용접을 해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플랜치 소켓이 들어갈 자리를 마킹해 주다가 뒤집어서 각 파이프 이너 스토브의 다리를 먼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다 잘랐다면 용접을 해 주어야겠죠? 이제 연통 구멍을 뚫어줍니다. 곡선은 그라인더로 자르기가 어려워서 각지게 잘라주었더니 쉽고 빠릅니다. 앞에서 준비한 플랜치 소켓이 될 파이프를 용접하였습니다. 이건 철판입니다. 15,000원 가량을 주고 가공해 왔습니다. 가공된 철판을 잘 맞추어 용접을 합니다. 이제 뚫려있는 장작 입구에 문과 불조절 구멍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철판을 가공하고 남은 조각과 용접 경첩, 그리고 스텐 양념 그릇을 활용하였습니다. 볼트를 넣어주고 나비너트로 고정합니다. 불조절 구멍이 들어갈 자리를 마킹한 뒤 뚫어주었습니다.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뒷면에 용접을 해주었습니다. 경첩도 달아주었습니다. 남은 철판 조각과 둥근 파이프를 활용하여 오븐 손잡이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용접이 생각보다 편리하네요. 손잡이를 다듬어 준 뒤 달아주었습니다. 철판을 활용하여 오븐 서랍도 제작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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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안녕하세요. 잘 맞는지 확인한 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접힌 부분에 용접을 해주었습니다. 오븐 손잡이와도 결합해 주었습니다. 잘 맞네요. 오븐 손잡이는 제바지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볼트집에서 구입한 아이너트입니다. 손잡이로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입니다. 장작 건조대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철판을 활용해서 말이죠. 다듬기를 하던 중 눈에 철조각이 튀었습니다. 작업 시에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이건 처음 사용해보는 8mm짜리 강철봉입니다. 강철봉을 약간 잘라서 장작 건조대의 경첩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잘 맞는지 확인한 뒤 용접을 합니다. 잘 작동되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한 세트 더 달아주었습니다. 강철봉을 철판에 용접해줍니다. 생각보다 용접이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열 페인트 도색만이 남았습니다. 장작도 넣어봅니다. 장작 건조대도 잘 작동이 되네요. 지난번 이너스토브를 만들 때 사용하였던 신선로 그릇입니다. 계절 별미를 즐길 예정입니다. 새로이 제작된 오븐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장작 출입구와 불조절 구멍도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캠핑 테이블 다리를 이너스토브의 다리로 활용하였습니다. 각파이프 이너스토브, 일명 실내용 화목난로 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사용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작 건조대가 쓸만하네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로고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연통의 길이는 약 3m쯤 됩니다. 해가 지고 바깥의 날씨는 쌀쌀하지만 각파이프 이너스토브 덕분에 내부는 훈훈합니다. 장작을 보충하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간식거리로 군고구마를 만들 계획입니다. 캠핑을 오면 항상 음식을 남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 남은 음식들과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븐을 사용해서 말이죠. 과일도 다시 보기 좋게 플레이팅 해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어 대가리, 아니 연어 서더리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이 많고 맛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조리가 불편해서 미뤄왔지만 오븐이 생겼으니 도전해봅니다. 준비된 음식을 오븐에 넣어준 뒤 장작도 보충해줍니다. 연어와 볶음밥이 익을 동안 준비해온 생연어를 먹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건 맥주를 사고 사은품으로 딸려온 피규어입니다. 심심해서 꺼내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미안해. 한 잔 받아. 나도 한 잔. 짠. 너 안 마셔? 드디어 오븐에 들어갔던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이 일품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다음날 준비해온 브리또를 오븐에 넣어줍니다. 지난 밤, 영하의 날씨에도 각파이프 이너스토브 덕분에 훈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라면도 하나 끓여주었습니다.
계란과 치즈는 필수입니다. 라면, 소세지, 브리또, 연어 대가리를 아침으로 준비했습니다. 못 참겠어. 한참을 떠들며 쉬다가 간식거리로 군고구마를 만들었습니다. 비주얼도 맛도 훌륭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